눈 감고 존재만 하시다가 눈 떴을 때 자기가 몇 살인지 몰라요, 사실은. 생각이 일어나야 알아요. 내가 몇 살이고 몇 년도고 언제고. 저는 그 짓을 수없이 해봤습니다, 옛날에. 딱 존재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. 존재만 있지. 예전에는 왜 공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죠.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카르마가 딱 저를 옥죄입니다. 뭐 해야지, 뭐 해야. 생각, 감정, 오감에 아주 제가 늘 품어왔던 생각, 감정, 오감의 감옥이 딱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딱 조여와요. 근데 그때도 이걸 알아차린 자로만 존재하면서 몰라 해버리면 그 차원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홀로 또 텅 비어 존재합니다. 이 짓을 계속하면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있잖아요. 우리 영혼 안에 있어요. 이 영역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라고 해서 부를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. 신, 하느님. 그래서 구약에서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?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. 그 자리예요. 스스로 있는 나.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나의 자리.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참나로, 저는 참나라고 안 불러도 좋아요. 참나는 허구라고 주장하셔도 좋아요. 그 자리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 자리 느끼면 예, 우리 영혼이 바뀌어요.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. 육바라밀이 나옵니다. 그 안에서 깨어있음이 나와요. 참나 상태에 들어가 보세요. 그 안에서 뭐가 나오나 보세요.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자비가 나오고 예, 남한테 쥐짓기 싫은 그런 정의감이 나오고 진실이면 수용하고자 하는 인내력이 나오고 예, 양심을 그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. 참나는 정진력이 나와요. 그 안에서 거기 깨어있음이 나오고 거기 자명함이 있어요. 제일 자명하죠. 안다 모른다도 없는 그 상태에 깨어있음 제일 자명한 상태입니다. 인간은 자명하게 살아야 돼요.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살아야 되고 남한테 죄 지으면 안 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고 자명해야 됩니다. 그 요소들이 참나가 온몸으로 말해져요. 참나, 우리가 참나랑 자꾸 친하게 지내다 보면 참나가 나를 육바라밀로 인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선명하게 알 수 있을 때가 와요. 그러면 일지보살 되는 거예요. 참나가 내 안에 늘 한결같이 있다는 거 알면 일지보살이 되고요. 참나가 나를 육바라밀로 인도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일지보살이 돼요. 이게 다예요. 제 얘기에서 다 경험 가능한 것들이고 그걸 참나라고 안 불러도 좋아요. 참나는 허구다. 윤홍식 너 틀렸다. 좋아요. 근데 네가 말한 대로 나도 그렇게 깨어서 살고 있다. 난 참나라고 안 부르려다. 뭐 어떻습니까?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. 좋은 거 서로 나누고 살면 되지 뭐. 꼭 내가 쓰는 용어를 쓰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 욕을 하는 분들도 다만 5분만 제 얘기 듣고 한번 몰라 해주시면 좋겠어요. 그러다가 괜찮은데 요거 삶에서 활용해 먹으면 괜찮겠는데 쓰고 사세요. 뭐 제가 뭘 돈을 내라고 합니까? 유튜브에서.